선두 타자 김헌곤의 출루에 이어 강민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잘 맞은 타구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. 강민호의 투런포 삼성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. 선취점에 기세를 몰아 손주인과 박찬도가 잇따른 안타로 출루하는데요. 1루 주자가 견제에 걸린 사이 3루에 손주인이 홈으로 내달립니다. 방향 바꿔 홈으로 송구. 아 걸렸나요? 손주인 태그 피해 슬라이딩. 홈에서 세이브. 한 점을 더 보태는 손주인의 노련한 플레이입니다. 여기에 배영섭, 김상수, 러프도 힘을 보탭니다. 2회에만 6점을 몰아치며 빅이닝을 만들어내는 삼성. 초반 분위기를 장악합니다. SK도 반격의 불씨를 지피는데요. 최정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차곡차곡 주자를 쌓아 넉 점을 따라붙습니다. 주자 1, 2루에서 손주인. 걷어 올렸습니다.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. 그 사이 2루 주자 러프가 홈으로. 여기에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 더 추가. 최종 스코어 8-4. 오랜만에 보는 사이다 같은 경기에 삼성 팬들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갑니다. 선발 아델만은 어제 7이닝 5피안타 9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세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. I definitely was thinking about being aggressive. SK is probably one of the better lineups in the league, hands down. And I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come out and try to attack us like they did the first two games. And my job is really difficult if I get behind the counts and have to throw them pitches that they can handle. So I just wanted to get ahead. 어제 승리에는 살아난 방망이도 한몫했는데요. 삼성은 2회에만 무려 6점을 뽑아내며 올 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2연패를 끊어낸 삼성. 오늘부터 홈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3연전도 기대해보겠습니다.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.